수사를 한 건 아니다. 주 원호 수사관, 예. 울산지검에서 파견 오셨는데 울산지검에서까지 방통위로 파견 올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파견한 게 24년 7월 22일에 23년? 24년입니다. 24년 7월 22일에 파견을 오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승진 인사 대상자였고 검찰청에서는 승진 인사 대상자인 경우에 타청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서울 쪽으로 인사이동 대상자였기 때문에 기왕 할 것도 새로 본인이 희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조금 감사 관련으로 예? 보조금 관련 감사 일을 했습니다. 고소? 아니요, 보조금 감사 일을 했습니다. 아, 보조금 감사? 네. 수사가 아니고 네, 검찰 수사관은 수사하는 게 일인데 경찰 수사관도 수사가 일인데 와서 보조금 감사하러 왔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임성철 수사관과 양우석 수사관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인데. 예, 임성철 수사관입니다. 현재 저도 지금 방통위 감사 담당실에 근무하면서 보조금 관련 감사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안 합니까? 네,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데 꼭 검찰 수사관이 와서 보조금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전기용 경점? 예. 업무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저는 지금 경찰청으로 복귀해 있는 상태여서 전에 저희 파견 때 방통위 파견 때는 저희 그 감사 담당관이나 저희 팀장 등 상관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 담당관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오신 유석균 감사관. 유석균 감사관입니다. 예. 조성은 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는 건 아닙니까? 뭐 제가 직접 뭐 지시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공무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 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합니다. 완전히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해방 후에 없습니다. 박근혜 때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여기 전기용 경정. 예, 전기용 경정입니다. 5급이시죠? 헌법 5급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경정입니다. 예, 헌법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헌법 7조 내용 혹시 아십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 세 분 중에 누구 아는 분이 있습니까? 헌법 7조 공무원은 누구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세 분 아무도 몰라요? 감사원에서 오신 네 분, 헌법 7조 공무원은 누구인가 아는 분 있어요? 공무원 아마 임용 교육 때 받았을 겁니다. 헌법이 130개 조문인데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분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특히 김문준 감사관님, 최성렬 감사관님, 이진은 감사관님 세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파견 중이죠. 불법 파견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적법 파견 절차를 다 거쳐서 파견 와 있습니다. 1년 이상 그 파견 기간이 되면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몇 급이에요? 저는 4급입니다. 4급, 5급은 반드시 1년 이상 되면은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체 협의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습니다. 불법 파견입니다. 즉시 원대 복귀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안부의 정원 감사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과방위의 의결로 예,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저 요청을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입니다.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독재, 백색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은 삼권 분립과 그리고 형식 기구들을 작동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8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현재 8명 또 감사관까지 9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견 명령 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고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방통위의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곧 과방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네, 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